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영어 책 어떤 게 좋은지 추천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제 채널에서 파닉스를 어떻게 가르쳐 주면 되는지 다양한 책 추천이나 공고 진행하면서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아이랑 파닉스 공부를 하는데 아니면 파닉스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것 같은 영상이고요.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뭐 옥스퍼드라던가 어스본이라던가 뭐 DK라던가 스컬라스틱이라던가 이런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들을 제가 눈여겨보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책 읽고 있거든요. 그중에 어스본에서 출간된 책 소개해드리고 공구로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언제나 그렇듯 공구 관련 정보는 아래 설명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댓글 통해서도 핀 꼽아가지고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어스본 파닉스 리더스라고 해서 파닉스를 배우는 친구들이 단계별로 무난하게 책 읽기를 마스터할 수 있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은 책이고요. 다음 책 구성은 어스본 Very First Reading이라고 해서 좀더 읽기를 독립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유사하면서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파닉스 리더스라는 책은 파닉스를 배우면서 그거를 이제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세분화된 그거를 이 책을 통해서 자꾸 노출하고 읽기 연습을 하는 거고요. 이책 역시 영어 책 읽기 독립에 도움이 되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정말 책을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연습 과정이 담겨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엄마랑 한쪽씩 읽는다거나, 한 문장씩 읽는다거나, 이런 걸 자세하게 어떻게 가이드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북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파닉스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냥 어떻게 읽는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입으로도 말해보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책들이에요. 영어를 재밌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책인데 정말 다양한 그림책을 통해서도 노출할 수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읽기 독립을 시켜주고 싶다. 그런 책이 필요로 하신다면 저는 이두 가지 시리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파닉스를 공부하실 때 정말 규칙만 알려주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벳 ABC 알려줄 때부터 이런 책들을 자주 노출해 주시고 아이가 자꾸 읽고 싶게끔 만드는 이런 귀여운 그림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을 자주 노출을 시켜 주시면 아이가 하나 알 때마다 그책 가져와서 직접 읽어보고 이런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감도 쌓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책 통해서 아이랑 같이 뭔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파닉스를 가정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부스트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굉장히 잘 즐겁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이가 읽을 줄도 모르는데 그림만으로도 정말 즐겁게 보는 그냥 쉽게 꺼내서 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채널 통해서 공구가로 만나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벤트 있어요. 이번 공구 진행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께 1만 원 모바일 상품권 증정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매하신 분들 중 이벤트 참여 댓글 남기시면 CD 플레이어 두개 중에 하나를 7분께 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신청 댓글 부탁드려요. 이것도 가격 검색해 봤더니 은근 비싸더라고요. 저도 사실 CD 플레이어 없는데. 제가 책 안에 내용과 제품 구성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Osborne Phonics Readers 먼저 보여드릴게요. Learn English with Osborne 해서 Osborne은 영국 회사예요. 영국에 있는 회사고 워낙 문학은 영국이 강력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닉스 완성부터 영어책 읽기 독립까지 레벨 1, 2, 3로 세분화된 영어 리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안에는 영어책 15권, 그리고 오디오 CD랑 파닉스 포스터하고 부모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책이 각 레벨별로 5권씩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파닉스 리더스랑 리더스 CD랑 그리고 이렇게 포스터가 있어요. 이런 걸 저희 같은 경우는 우드보드지에다가 이제 부착해서 아이에게 자주 보여주고요. 이게 원래 어스본에서 출간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스본 코리아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풍부하게 해서 출간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부모 가이드북을 좀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제품 구성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구성 및 활동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닉스 소리랑 관련된 단어들도
리스트업이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오디오 CD이고요. 이거 CD 플레이어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각 페이지마다 QR코드가 있어요. 이거로 활용하셔도 좋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CD 플레이어보다는 QR코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구글 레스트 같은 이런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벨이 다섯 권씩 업이 돼요. 그래서 레벨 1이 이제 다섯 권인데, 당연히 다섯 권은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이 책들을 정말 정독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좀 자신감을 갖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phonics를 배웠을 때 당연히 뭐 today, 뭐 replies 이런 말은 읽을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phonics 룰에 적용되는 예를 들어, fat cat naps in the sun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는 애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게 해주고, 예를 들어 climbing 뭐 replies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들은 부모님이 대신 읽어주시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더 친숙하게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이런 것도 be careful 이런 거는 좀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phrase잖아요.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 페이지를 보면 be careful를 못 읽더라도 이제 대략적으로 여기서 be careful 이런 비슷한 그런 옹알이 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정확한 영어 발음을 이제 구현하는 거겠죠. 여기서도 이런 게다 지금 파닉스 룰에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down 이런 거는 이제 파닉스 좀더 높은 단계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서부터 조금씩 노출해주면서 아이들의 파닉스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런 책들을 무난하게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레벨 1이 어떤 책들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서가 양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양장이 관리하기가 훨씬 더 편한 건 사실이에요. 쓰러지는 것도 그렇고 구겨지는 것도 그렇고 좀더 오랫동안 볼수 있고, 또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 물려받아서 읽기도 좋고. 그런데 종이책을 선호하는 또 이유는 우선 가볍고 그냥 막 꺼내서 볼수 있고 떨어뜨려도 다칠 위험이 없고. 그래서 저는 양장도 좋아하지만 종이책 그냥 그런 페이퍼백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책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볼 책이에요.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이런 책들을 보여주면서 친숙함을 느끼는 책을 이용해서 아이가 읽기 연습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책은 양장도 좋고, 페이퍼백 종이책도 좋은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종이책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좀 양장이 좋았다가. 좀 관리하는 입장이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러닝 포인트 있고요. 여기서 QR코드로 찍어서 보여주시면 되시고, 이제 that is out on a shopping spree. Just what I need, he shouts. 해서 이렇게 뚜루뚜루뚜. 그래서 쇼핑 간 거예요, 테드가. 그래서 테드가 이제 막 이것저것 try 하면서 뭐 일어나는 해피닝인 거죠. 그래서 꿈꾸고 있나 봐요. Don't make a sound. Soon Ted yawns and looks around. I'm home, says Ted. He gives a cry. It seems my bed can really fly. 퀴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리딩 컴프리헨션 같은 거죠. So what is Ted doing? Match the words to the pictures. 그래서 이제 매칭하는 거죠. 그래서 A는 뭐 dreaming, walking, jump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하게 하고, One word is wrong in this speech bubble. What should it say? Don't take a sound. 그러네요. 뭔가 이상하죠? Don't take a sound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don't make a sound 라고 했죠. Don't make a sound.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don't take a sound 하면 뭔가 어색함을 느끼게끔까지 무한 반복으로 함께 읽는 거죠. 그래서 don't take a sound가 아니고 don't make a sound가 맞는 거고, choose the best words for the picture. This bed is clean 또는 this bed is cheap. 이것도 앞에 나와 있죠. This bed is cheap.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책 보고 나서 그냥 간략하게 질의응답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answers도 바로 뒤에 있고요. 여기 dictionary로 해서 뭐 round, cheap, cry, dream, fall asleep, grab, grand, head on, penguin, plan, pleased. S는 seem, set down, shopping spree. shopping spree 같은 거 진짜 있거든요. 이런 것도 책 통해서 문화를 배우는 거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shopping spree라는 것도 있고, shout, sigh, size, snug, snuggle up, sound, spoil, team, van, yawn, and yippee. 야호! 그렇죠. 이런 식으로 dictionary도 있고, translation. 직역을 우선하였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역한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되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레벨 1을 봤어요. 이렇게 제목만 살짝 보여드리면 Fat Cat
Cat on a mat. Ted in a red bed. 이 배운 거고. Frog on a log. 그래서 오 배운 걸 거고요. 얘는 Shark in the park. 그리고 마지막으로 Toad makes a road 해서 이렇게 단계를 올라가는 식으로 책을 보여주시면 되세요. 근데 그림이 의외로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저희 딸은 진짜 그냥 그림만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스피치 버블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스테이먼트만 있거나 이렇게 대화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피치 버블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이게 또 좋은 게 여기 뒤에는 퀴즈 부분이 정말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고요.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책이 레벨 1이에요. 레벨 2 보여드릴게요. 좀 더 이중 자음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snail brings the mail, cow takes a bow, croc gets a shock, bee makes tea, Crow in the snow. 지금 이런 제목들만 봐도 어떤 레벨을 배우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저 파닉스 4랑 5까지 한 아이들이 봐야 하는 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책들을 못 읽더라도 같이 많이 친숙하게 읽어주면서 아이들 파닉스 교육을 하면서 이제 이런 책들을 시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라임이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또 파닉스가 되게 좋은 게 라임으로 아이들이 많이 배우는데 이 책에 그렇게 특화돼서 라임을 정말 잘 활용해서 뭐 포음처럼 시처럼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His friends may have to wait all day. So may, day. 이게 사실은 포음 쓸 때 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파닉스 배울 때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이렇게 시 많이 배워요. 이런 라임 같은 거 배우면서. 그래서 파닉스 배우기도 좋은 게 또 시를 많이 읽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퀴즈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여기 또 어머님들을 위해서 한글로 번역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translation도 있고요. 여기 이제 reading plan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start 해서 아까 봤던 레벨 1의 책,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책, 그 다음 책 해서 어디까지 읽었는지 mission complete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로드맵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모든 책마다 이 책에 집중해서 보는 그 핵심 파닉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cow takes a bow. 그죠? 여기 핵심 단어는 당연히 owl 소리가 나는 거겠죠? 여기도 bee makes tea 그랬을 때 e 그쵸? 제목만 보고도 캐치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뒷면 보시면 다 알려줘요. QR코드 활용하셔서 좋은 성우 목소리로 원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Phonics Readers의 레벨 3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레벨 3이고요. 좀 더 길죠? 뭔가 단어들이 giraffe 그쵸? 이런 거 어렵잖아요. chimp, escape, raccoon, 어렵죠? ballerina. 어찌 보면 단어가 쿵쿵 뛰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책들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챌린징 되는 책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속 읽어봐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겠죠. 여기 이 단계에서는 좀 단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기서는 불규칙한 파닉스 단어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닉스 룰에 적용된 그 70%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파닉스 룰에 적용된 않는데 사용 빈도수가 잦은 거.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정말 계속 리피트하면서 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번은 뒤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핵심 파닉스가 있고요. Reading plan 있고, translation 있고, answers and dictionary 있고, quiz 있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더 글밥이 많아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이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파닉스 룰을 배웠어요. 그랬는데도 어느 시점에 그 다음으로 못 갈 때가 있어요. 그게 갑자기 불규칙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면 갑자기 아이들이 이제 멘붕이 온다고 하죠. 자신이 기존에 배웠던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추천드려요. 모든 단어가 파닉스 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계속 알려주시면서 exception, 그런 불규칙도 알아야 된다. 서서히. 그래서 저희 첫째는 처음에 배울 때 파닉스 룰을 드디어 다 배웠는데 계속 이런 불규칙이 나오니까 막 억울하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다 규칙이 적용돼야지 막 그런 대화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QR코드 있고 러닝 포인트 있고 앞에 나중에 책다 읽고 나서 얘네들만 좀 자주 보여줘도 계속 기억이 남거든요. 이런 라임 같은 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죠. 그래서 사실은 레벨 하나당 다섯 권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어스본에서 나온 Very First Reading까지 커버를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도 단계가 있어요. 얘는 느낌이 어떠냐면 글밥이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적어졌다거나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아까 책은 부모님이랑 파닉스를 배우면서 읽기 연습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퍼스트 리딩 같은 경우는 아이가 그 배운 규칙을 스스로 활용해서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스토리를 음미해 가면서 보는 거죠. 어스본 Very First Reading 구성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역시 이렇게 케이스가 들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편하고요. 15권으로 되어 있고 오디오 CD가 있고요. 파닉스 카드가 있어요. 부모 가이드 특징이 나오고요. 이런 것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영어 읽기 학습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내용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파닉스 카드가 20장이 와요. 이거를 또 인쇄해서 뭐 벽에 붙인다거나 뭔가 게임을 하실 때도 활용하시기 좋고, 각 책마다 나왔던 주요 단어들이 나오고요. 발음상으로 불규칙한 영어 단어도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사이트 워즈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다 보면 확실하게 익숙해지면 책 읽기 독립을 좀더 무난하게 할수 있어요. 여기 학습 안내로 보면 총 1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권부터 7권까지는 부모님과 어린이가 번갈아 가면서 읽고 그 다음 8권부터는 어린이가 혼자 읽게 되면서 이제 성취감도 느끼고 이제 책에 또 정말 참맛을 느끼는 경험을 주는 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QR코드를 보면요. 이 부분은 엄마가 읽고 탭, 탭, 탭. 이 부분은 아이가 읽게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Sam, the dog jumps up. 했을 때 아이가 sit, Sam, sit 이렇게 스스로 읽게끔. 그래서 엄마랑 아니면 음원이랑 아이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조금씩 조금씩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늘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the man is a 까지는 이제 요런 정도 읽을 수 있으면 그리고 많이 들었으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읽어 나가는 문장의 양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1권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죠? 뒤에 액티비티가 간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look at the pictures, can you tell the story?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 pictures를 보면서 이제 스토리를 이제 retelling 하는 거죠. What do they all do next? Can you guess?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장려하고요. 다양한 액티비티 있고 정답 바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딕셔너리 있고 터킹 포인트가 있어요. 이 책은 정말 퍼스트 리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읽기용으로만 활용한다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음미하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까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터킹 포인트를 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핑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까지 제시를 해줘요. 이것도 트랜슬레이션 있고요. 리딩 플랜까지. 책한 권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3번 책이고 The Monster Dinner예요. 그래서 Monster Dinner에서 Hello there, are you open? We would like to order dinner. 그랬더니, Yes, sir, come this way, please. Our menu is a winner. I don't mean to be picky, but that chicken's kind of blue. Oh, it was fine a month ago. You say that it won't do? 되게 좀 엉뚱하죠? 저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꾸준히 자주 노출하면서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장점은 이제 엄마 영어 교육과 하시는데 번역이라던가 좀 포인트 아웃 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QR코드도 정말 너무 편하고 뭐 CD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Osborne Very First Reading은 Osborne Phonics Readers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작은 책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더 좋고 덜 좋고가 아니라 좀두 개를 같이 믹스하셔서 기본적으로 파닉스 뗄때이 정도 책 읽기 연습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성도 중요하고 물론 그림책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좀더 체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 세분화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거를 좀더 연습해야겠구나. 예를 들어 모음 A가 들어간 거를 배웠다면 모음 A가 들어간 책을 좀더 많이 자주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좋은 책 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 책 안의 내용 보여드렸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파닉스 공부하면서 어떤 책 함께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천 책 요청 많이 주셨었는데 이렇게 착한 공부가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책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피 영어로 파닉스 마스터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